야, 새로운 학생 전화 제안을 안 했지? 아, 그러면 전학원. 야, 전학원도 쓸 수도 있지. 새로운 친구. 네, 선생님 여기서 딱 소리가 났어요. 어디? 트럼프가 났어요. 어디? 누가 있어요? 누가 선생님? 누가 방금 했다고? 네. 일로 와. 선생님, 아 근데 조용히 최대한 하고 있네. 야, 야, 조용히 하라고 했어, 했어요. 그거는 뭐냐? 아 이거 내일 또 써야 돼요. 그 뭐 있다는 건데? 그 니셜도 뜯어버릴게. 그 수영장 들어갈 수 있는 거. 수영장? 2,000원 내고? 네, 네 이거. 아 네. 2,000원. 어? 그 수영장 같은 데 놀 수 있는 데. 어. 아 있어요. 아 저기 애기들 말고? 네. 아. 뜯기는 무엇이야? 아 그래요. 자, everyone, 모두. 자, what's the date today? 오늘 몇 월 며칠입니까? 8월 4일이요. 8월 4일. 네. 그래 해봐. It's August 4th. 그렇죠. 벌써 8월. 아니요. 아, 망했다. 벌써 반이 지나갔어요, 1년이. 안 돼, 나 먹는데서 공부 어려운 거 같은데 안 됐어. 빨리 하고. 학교를 빨리 뛰쳐, 학교를. 왜 예성아? 힌트 나가야 돼. 예성아. 네. 왜, 5학년 올라가면 더 어려운 걸 배워서 올라가기 싫어? 네. 그러면 인성아, 그럼 너는 계속 평생 이 상태로 있고 싶어? 아니요, 그냥 안 하면 평생 키도 안 크고 난쟁이처럼. 아니요. 평생 이 모습대로. 아니요. 평생 이 상태로 늙어 죽고 싶어? 아니요. 왜 그거는 싫고 왜 어 그렇게 하긴 싫고 왜 그것도 싫어? 아, 그러긴 합니다. 그게 뭐 그게 없잖아. 인성아, 네. 그러니까 이거를 네. 어떻게 바라보네. 네. 오케이. 네. 아씨, 학년 올라가니까 아, 어려운 거 하니까 싫다. 그게 아니지. 반대로 생각한 거야. 와, 내가 새로운 걸 배우니까. 네. 와,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진짜 많이 되겠구나. 네. 아, 너무 좋다. 아, 신난다. 네. 그래야 돼, 말아야 돼. 너가 안 풀어봤잖아. 그래. 뭐라고? 아, 내가 안 풀어봤어요. 5학년 때 안 풀어봤다고? 네. 아, 그렇게 안 어렵다고? 그런데도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인생에는 하기 싫은 거지. 일단은. 이렇게 엄마한테 전화하는데 하고 하세요.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하고 하세요. 지금 수업 중인데? 뭐 지금 엄청 급한 거 아니잖아. 그죠? 좀 이따가. 그래요. 오케이. 네. 자, 오늘이 벌써 목요일이죠? 너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학원 방학 하고 나서니까 조치 벌써 목요일이고 금요일이니까. 그렇죠? 시간 금방 가죠. 자, 오케이. 봅시다. 화면에서 만들어드리지. 실력이 향상되고 애매한 좀더. 자, 첫 번째 거를 누가 하냐면 랜덤으로 할게요. 와, 자, 첫 번째 건 손 내려. 선생님 랜덤 안 되죠? 자, 첫 번째 건 누가 하냐. 그래, 주원이 해봐. It's going to move to another state. 그래요. 넥스터는 다른 주로 이사 갈 거야. 넥스터는 뭐 할 것이다. 그래요. Another의 뜻이 뭐죠? 다른. 그죠. 이제 다른인데 이게 하나의 여러 개야. 하나요. 그렇지. 다른 하나의 여기로 이사. 그래.
좋아요, 잘했고. 다음 문장은 괜찮죠? 네. 다음 문장을 누가 하냐면, 그래, 하원이 해봐. 이너 다시. New. Place. 다시 해봐. Place. 오케이. 그래, 해봐. 끝. 오케이, 그래요. 자, 다음 거를 누가 하냐면, 잠깐만, 그래, 다솔이 해봐. Hopes, 잠깐만, Hopes to 뭐라고? Start, 그냥 Start. 그래. 그렇지. 새로운 인생 시작하기를 희망한다. 그렇죠? 자, 다음 거는 쉽죠? 네. 그래, 뭐 이건 시키기도 민망한 건데. 그래, 지현이 해봐. What is morning? 걱정하는데. 방금 혹시 체크했습니까? 아니요. 자, 다음 문장에 누가 하냐면 윤서. He will miss his old neighbors. Neighbors. Neighbors and his friend there. 그래요. 맞아. 그는 그리워한다. Will. 그리워할 것이다. 그의 정든 이웃들을. 과 친구들을 거기에서. 그렇지. 여기서 거기 있잖아. 네. 여기서 거기가 어디야? 이사한 데. 새로 이사한 곳에서. 네. 그리워할 거다. 네. 아주 잘했습니다. 맞아. 새로 이사한 데에서 그들을 그리워할 거다. 자, 다음 문장.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네. 네, 하윤이 해봐. 와! 선생님 여기가 이 잠깐만, 이 5번 문장 집어넣어야지. 네. 아, 잠깐만, 하윤 잠깐만. 그래, 여기 밑에 있는 거 있죠? 자, 밑에 있는 거를. 자, 그래, 혜연이 해봐. Decides to take photos. Okay. 그래서 그는? decides to 여기서 중요한 건 decide의 그 뜻이거든. 그래서 그는 decide 한다. 남긴다 아니야. decide. 그래, 해 이거. 오케이. 조금만 해서 하자. 자, 디사인의 뜻을 알면 아주 좋습니다. 어? 디사인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자주 나와요. 오케이? 자, 그래, 사랑이 해라. 결정한다. 그렇지. 그러면 저 해석해봐. 그래서 그는 결정한다. 그렇죠. 그들과 함께 사는 친구들. 네, 그들이니까 이제 이웃하고 이제 친구들 이제 그걸 결정하는데. 자, 그래, 하이빈 해봐. Memories. 조금 memory라는 게 있어? 발음이 memory야? Memories. 자, 일단 이거 발음 틀렸는데 일단 해봐. Which of them will stay in his car? Thanks to 뭐라고? Thanks. Thanks to the photos. 해석해봐. 그는 그러나
마음 속에 혜란. 네? 어, 댕글. 왜 복습이, 어? 어? 왜 안 됐어? 너 어제도 걸렸잖아. 네. 오늘도 걸리고. 혜란. 왜 그래? 어려워서 그래? 아, 자, 이 문장. 자, 5학년 중에서 그래, 숙진이 해봐. 발음, 발음 해봐. 케이스. 이거 메모리야. 메모리. 어? 그래, 해석해봐. 우리는 기억할 곳이다. 케이스 메모리 써볼 때 뭐라고? 기억할 곳이 써볼 때. 케이스 메모리에서 오는 거야. 메모리가 뭐야? 기억하다. 기억하다는 동사잖아. 여기 동사는 여기 있잖아. 동사가 여기 있는데 여기 동사가 될 수 없지. 기억. 그 메모리의 뜻이 뭐야? 기억. 기억. 아니야, 아니야. 얘 동사가 아니야. 얘는 동사가 아니야. 뭐야? 기억. 기억. 그럼. 다시 해봐. 그는 기억할 것이다. 아니, 기억할 것이다. 어딨어? 여기가 주어라니. His memories of them. 이거를 하나로 해서 해야 돼. 아, 그의 기억 속에. 그의 뭐? 그의 기억. 기억인데, 누구에 대한 기억이야? 그들에 대한. 그래, 이렇게 그들에 대한 이라고 했잖아. 그들에 대한 그의 기억이. 어, 뭐 할 거야? 남아있을 거야. 그의 마음속. 알겠어? 요 부분, 흑진이. 알았지? 자, 오케이. 여기까지 됐지? 문법 있어요? 네. 뭐 있죠? 원인과 그거. 원인과 그거. 아, 뭐, 원인과 그거? 네. 아, 그래요. 오케이. 그거 누가 설명해 볼래? 남성적. 그래, 인상이가 설명해봐. 그거를 뭐지? 인과관계입니다. 뭐지? 인과관계로 왔나고? 네. 그래서 소 뒤에는 뭐가 나와? 그래, 소 뒤에는 기본가? 뭔 소리야? 네가 방금 인과관계라고 했잖아. 이게 소가 뭐든지 결과 뭐든지 그 다음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 뒤에가 결과고, 소 네. 앞에가 원인이요. 원인? 네. 맞습니까? 그래. 뭐지? 그냥 네가 물어놓고 있어. 자, 됐죠? 오케이, 그래요. 자, 사랑이 2. 다음에 소희가 소희 두 개 하면 되나? 소희 6 and 7. 자, 다음에 숙진이 나인. 하나 있어요. 하나 더? 네. 오케이, 나인 10. 혜연이 21. 아니? 아, 혜연이구나. 오케이. 자, 하원이 17. 인성이 6. 그 다음에 지연이 20. 그 다음에 다솔이 15. 그 다음에 윤성 15. 그 다음에 주원이 3.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하진이도
시작하면 시작되는 거고. 그냥. 아, 자. 뭐라고요? 효주 오늘 안 해요? 아, 효주 다음 주에 와요. 어, 이번 주에 외갓집 갈게요. 아, 저요? 어. 어. 이제. 아. 자, 그래요. 자, 어제, 어, 어제 한 거, 어, 이어서 들어봅시다. 자, 이렇게. 어, 자, 여기 밑에 보면은, 자, 여기 밑에 뭐라 나왔습니까? 밑에 읽어봐. 여기 삼행 해가지고. 썸띵 나쁜 일 좋아 나 이거 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어 나쁜 일 썸띵 그러니까 bad가 something을 뒤에서 수식한다는 점에 주의 이게 무슨 말이야 bad 어 소희 얘기해 봐 bad를 먼저 해석하잖아요 어 뒤에서 썸띵을 뽑아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 맞아. 어,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문법 원리가 뭐야? 그럼? 이게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말하는 그런 문법 규칙이 뭐냐 이거야. 얘들아, 너희들 그 지금 영어 배우고 언어 배우잖아. 네. 지금 영어를 배우잖아. 영어를 배우는데 어 너희가 뭐를 같이 배우는 거야? 문법 문법이지 자 얘들아 문법이 뭐야? 문장의 법이요 문장의 법이지 네 규칙이잖아 네 야 너희들 그 우영우 보는 사람 없어요 자 우영우 나 본다 손 거꾸로 이거 손 높이 들어봐 어 그러면 그 영어로 해봐 야 오케이 손 내리고 자, 우영우가, 우영우의 직업이 뭐죠? 변호사. 어, 변호사죠. 어, 근데 어떻게. 그래, 우영우가 뭐가 뛰어나? 어, 기억. 법을? 기억. 그 한 번 보면? 다 기억. 다 기억하지. 어. 어렵고. 그러니까 우영우가 그 모든 법 있죠? 네. 모든 법이 뭐야? 자기 머릿속에 있죠? 그러니까 네. 어때? 그러니까 그렇게 변호를 잘하는 거야.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맞지? 유죄인지. 어, 맨 첫 번째 이 사람을 뭐 형법? 형법으로 봤는데 이걸 뭐 민법으로 봐서 이렇게 했잖아. 무슨 말이야? 어. 자, 아무튼 형법. 뭐냐면 어, 너희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영어의 규칙이 있을 거 아니야. 네. 영어의 그게 이제 문법인데 그거를 하나씩 알아가면 어때요? 우영우 너희도 영어에서 우영우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우영우가 되지. 그렇지? 네. 어 그게 이제 자기 실력이야. 자 무슨 말이냐? 자 봐봐. 어 너희들 어 자 이렇게 명사가 있죠. 이거 보고 잘 적어. 명사가 있는데. 자, 명사를 꾸며주는 게 뭐죠? 형용사요. 형용사죠. 이 형용사가 나오죠. 자, 그러면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 네. 형용사가 명사 앞에 나올까, 명사 뒤에 나올까? 뒤요. 영어에서. 영어는 자, 영어는 보통은 이거예요. 이렇게 해요. 어, 적어. 자, 영어에서는 지금 이제 규칙이지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하는 형용사는 뭐다? 명사 앞에서 명사 앞에다 자 예를 들어서 해볼까? 자 걸이야 네. 자 소녀인데 어떤 소녀? 예쁜 예쁜? 그래도 어글리 그래 여친 자 여기서 이제 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네. 여기서 어는 뭐 이렇게 치고 자, 걸, 소녀긴 소녀인데 프리티 걸이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자, 소녀긴 소녀인데 뭐 예쁜 소녀지?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영어에서 어쩐다?
명사를 꾸밀 때 형용사가 명사 앞에 위치하는 거야. 네. 보통. 이해됐어? 네. 다 이건데 얘는 어때? 얘는 something bad라는 거지. 네. 자, 여기서 thing으로 끝나는 애 있지. 네. thing으로 끝나는 애가 뭐야? 품사가? 명사. 얘가 명사야. 자, 적어. 얘가 명사인데 이 bad 있죠? bad는 뭘까? 품사가? 형용사. bad는 형용사야. 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거, 로코 거. 그렇지. 어떻게 된 거야? 얘는 형용사가 명사 뒤에서 꾸며주고 있지. 네. 이해돼? 네. 왜 그럴까? 어. 얘는 왜, 얘의 특징이 뭘까? 특징에서. 얘의 특징이 뭐냐? 뭐로 끝나는 거? 띵으로 끝나는 거. 거기다 써? 거기다 써? 뭐라고 쓰냐면, 띵으로 끝나는 명사 있죠. 네. 띵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뭐라? 뒤에서 꾸며준다. 네. 자, 근데, 띵으로 끝나는 것 뿐만 아니라, 어, 원으로 끝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바디로 끝나는 것도 있어. 네. 자, 예를 들어서, 어, someone. 아, 요거, 요거 붙였죠? 잠깐만. someone. 덜티 바디. 자, someone 있고요. 그 다음에 somebody. 이런 게 있어요. 거기다 써. 그래서, something도 있고, someone도 있고, somebody 있고. 네. 자, thing, one, body. thing, one, body. thing, one, body. 요거로 끝나는 것들을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어, 그래요. 그래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오케이. 됐죠? 오케이. 그래요. 자, 요거 지워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뭐 밑에 있는 거는 뭐 그 전에 한 거니까 뭐 됐고, 자, 여기 오른쪽으로 갈게요. 자, 오른쪽으로 가서 B로 가서 어,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 어, 읽고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 해봐. You are walking in the countryside. 그래요. Country. 자, 여기서 끊고 countryside. 네. 어, countryside. countryside. 이게 country예요. countryside. 어. 자, 이거 뜻 해볼게요. 자, 해석해봐. 너는 걷고 있는 중이다. 시골지요. 자, countryside 밑에 뭐라 놨어? 시골지요. 아, 시골지요. 그래요. 어, 네가 시골에서 걷고 있대요. 자, 머릿속에 상상하세요. 시골에서 걷고 있어요. 아, 이미 여기가 시골입니까? 네. 야, 너희는 장흥을 생각할 때, 네. 야, 나는 장흥에서 태어났다. 아, 나 뭐하는지? 아, 장흥에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 아, 다른 장흥에서 태어났네. 나? 나 광주. 저 부산이. 아까 물어봤잖아. 너 부산? 용인. 저기? 어. 아니 너... 그냥 부산면 말고 그냥 부산이야. 그러니까. 어, 너 경상도네? 어때요? 너 경상도. 아 제발 일정. 어, 장흥 사는 사람 한 명도 없네. 야, 근데 니들 장흥에 살잖아. 네. 혹시 장흥이 시골이라고 느껴지는 사람? 우리 사람들 너무 많이 아, 장흥이 시골이라 느껴져? 이 남편이 왜? 왜? 놀게 없어요. 놀게 없어요. 아, 이곳에서 놀게 없다고? 네. 아, 그 논이 엄청 많아요. 놀게 없다는 게 뭐가 놀게 없다는 거야? 장흥이 놀이터가 없다고. 놀이터 여기 있잖아. 있잖아. 아, 별로 없다고. 아, 없잖아. 또 야, 조언 얘기해봐. 놀게 뭐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도시랑 비교해서 뭐가 뭐. 아, 그냥 난 도시 살고 도시는 막 어. 뭐 파는 데도 많고 그런데 파는 거? 네. 아, 뭐 시내나 이런 거? 어, 그거는 광주 가면 되잖아. 고객님, 내 자리 아, 뭐, 가, 왔다 가 번거롭다고? 네. 아, 근데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되잖아. 에? 일주일에 한 번씩. 엄마 안 된다요. 아니, 도시는 좀 상업이나 그런 것 같은 조사는 우리는 농업이에요. 아. 옛날에 교도도 그 놀이터 생겼대요. 야, 얘들아, 근데 선생님이
광주에 살고 캐나다에 살고 서울에 살아봤거든. 그다음에 장흥에 사는데. 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그런 거 많이 경험 안 해봤잖아. 뭐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에서 막 이렇게 안 해봤잖아. 네. 많이 안 살아봤잖아. 서울에서 난 사람이야. 근데 난 살아봤잖아. 네. 그럼 내 말이 맞겠지. 네, 나 서울에 살았는데. 근데 장흥이 제일 좋아. 왜요? 그러니까 너희는 아직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아. 조금 커서 보면은 장흥이 제일 좋아. 왜 좋아요? 왜 좋아요? 시골이 좋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야 얼마나 좋아. 여기 강도 있지. 아, 바다 있지. 요즘은 산 있지. 수지로요. 요새는 아무튼 뭐 어때요? 아 시골 얘기 하나 왜 나왔네. 아. 시골 얘기 영 자, 네가 시골에서 걷고 있대요. 자 다음 거 해봐. 뭐야 suddenly 또 나와. 아, 자 해봐. Suddenly. 아, you. Here. 매국파이. 어, 매그파이라고 밑에 나옵니다. 어, 매그파이. 같이. crying. crying. 자, 요거. 그래요. 이거 뜻 해볼게요. 갑자기. 잠깐만, 해줄게요. 갑자기. 너는 들었다. 자, 너는 듣는다. 이거 현재죠, 현재. 네. 너는 들어. 듣는다. 자, 들어. 뭐? 한 마리에. 한 마리에. 까치가. 까치가. 듣는 걸. 우는 것을 들어. 네. 맞지? 가. 가. 어. 까치가 까까 그런가? 아니, 아니. 까마귀 있구나. 씨. 까치, 까치. 어. 뭐가 듣는다, 여기? 여기, 히어. 한 마리인데 까치가 까까. 어. 네가 이제, 네가 이제 시골에서 걷고 있는데, 갑자기 네가 까치가 우는 소리를 들어. 까치보다 재미를 더 많이 해. 네. 클라임 있잖아요. 크라임. 이게 까치예요? 아하. 여기 매그파이. 매그파이가 까치. 매그파이. 밑에 보면 나와 있잖아. 왜요? 파이. 파이가 울고 있는 거 같다. 뭐 봐? 왜 매그파이가 까치예요? 몰라. 파이는 비한테 몰라. 그럼 그거는요? 크라임. 네. 울다. 우는 것. 자, 까치가 우는 거 같을 텐데. 자. 다음 거 해봐. Is this good or bad luck? 이거 당연히 좋은 거죠. 자, 뭐야? Is this VS죠. 안 좋은가? 이것이 이것이 뭐야? 좋은이다. 행운이냐? 또는 불행이냐? 불운이냐? 자, 까치가 우는 게 행운일까? 불운일까? 저는 불운. 불운 같아. 까마귀가 우는 게 까마귀가 우는 게 안 좋지 않나? 까치는 행운. 그 재미는 못. 야, 근데 우리가 왼쪽에서 뭐라고 그랬어? 왼쪽에서 검은 고양이가 행운이었어, 불운이었어? 불행이요. 아니 그 어디서는 그 말은 뭐야?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거. 네. 네. A에서 말하는 건 지역에 따라 다르다. 자, 그러면 얘는 뭘까? 자, 해봐. 읽어봐. If you are from England요. If you are from England. 그 다음에 이거 맥파이 is bad luck. 자 뭐죠? 만약 너가 잉글랜드 출신이면 잉글랜드가 어디죠? 영국이죠. 영국. 네가 만약에 영국 출신이면 영국 출신이면 뭐다? 안 좋은 까치는 불운이래요. 영국에서는 까치가 불운. 미국에서는 좋은 거나? 자, 한국에서 그 다음 거 해봐. It is a thing. 야, 이거 발음 어떻게 될까? Sign이에요. It is a sign. 그 다음에 오 하지 말고 하라니까. Sign of bad weather. Weather. In Korea. 여기 TH 있죠? 네. 여기 TH는 돼지 꼴랑지. 네. TH는 돼지 꼴랑지. 더 차차 깨물어줘야 돼요. The weather. 네. Weather. 자, 그래. 이거 해석해봐. 그것은? 그렇지. 그것은? 자, sign이다. 여기서 밑에 사인이 뭐라 나왔어? 징조, 징후 뭐 이렇게 나오지? 네, 안 좋은 징후를 공지한다? 안 좋은 징후를 공지한다? 근데 어부 자, 뭐
자, bad weather. 안 좋은 날씨를 기준하고. 안 좋은 날씨를 뭐라고 하지? 태풍. 아니 아니 혹시 이런 거 들어봤나? 악천후 들어봤어요. 악천후 들어봤어요? 네. 어, 거의 났어? 아니 아직은. 안 좋은 날씨를 악천후라고 합니다. 난 아직. 그 뭐야? 아 그것은 악천후의 진후이다. 그러니까 날씨가 안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영국에서 까치를 보면 아 지금 좀 날씨가 안. 야 영국 날씨가 어때요? 더워요. 영국 날씨가 어때요? 영국은 우산을 막 많이 들고 다니나요? 네, 영국은 하루에도 몇 번씩 비가 왔다가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왔다가 안 왔다, 왔다가 안 왔다. 그런. 네. 그럼 비가 안 내린다는 거? 비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네. 자, 그런데 자 오른쪽에 있는 거. 대박. 아 영어 읽어. In Korea. 잠깐만 할 때 이거 대문자로 써야 돼요. 대문자. 자, in Korea. 자, 해봐. However. Bad time is good luck. 자, 뭐죠? 한국에서 잠깐만. 자, 한국에서 잘했는데 선생님이 어제 얘기한 게 여기 however가 나오면 뭐부터 해석하라고 했지? however부터 먼저 하는 게 좋아. 네. 자, however가 뭐였죠?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그랬지. 한국에서.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니, 좋은 점수입니다. 그렇지. 까치는 행운을 나타내. 어? 행운이야? 어, 우리나라에서 까치는 행운 맞습니까? 네. 그걸 우리가 어디서? 그렇죠.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 보여. 까치, 추석은 어저께 보여. 야, 벌써 추석이야? 네. 추석이 언제예요? 9월 1일이요. 9월이죠. 짧아요. 그 뭐야? 아. 금토일 월이드만. 아! 야, 근데 너는 금요일은 아, 월요일. 왜? 평일이 너무 짧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돼 있으면 평일 3일을 이렇게 쉬는데, 그지? 예를 들어서 토일 월 화 수 이렇게 쉬는데. 아, 괜찮다. 토일 월 화. 네, 그거는 맞아. 그리고 뭐, 자, 아무튼 행운을 나타내세요. 까치. 그렇죠? 자, 오른쪽에 있는 거 해봐. 그리고 It means good friends or family will come to visit. 이게 visit예요. 그것은 의미한다. 자, 그래요. 자, 그것은 의미한다. 좋은 친구가 자, 좋은 친구들 또는 가족이 해야지. 가족이 왜 will come이라는 동사가 또 나왔지? 네, 주어가 됐어요. 그렇지. 얘가 그럼 또 주어로 나와요. 해석해요. 쓰고 있어.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해야 되고 여기에는 뭐가 생략돼 있다? 그렇지.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다. 그렇지. 그래서 대시를 생각했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뭐뭐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라고 했지. 네. 자, 그래서 다시 뭐라고? 좋은 친구들 또는 가족이 온다? 올 것이다. 근데 오는데 뭐 하러 오는 거야? 방문하러. 방문하러 올 것이다. 뭐뭐하러. 방문하러 올 것이다. 라는 의미다. 것을. 라는 것을. 라 이렇게 하라고. 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까치가 울면 뭐라고? 친구나 가족이 아 이제 오는구나. 까치가 오는데 설날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그렇죠. 그거를 의미한대요. 그래서 까치 네? 추석이라고 뭐 어렵게 없죠. 자 그럼 위키 언니가 불러볼게요. 준비다. 자 위키 언니가 과연 까치 소리를 들은 영국인과 한국인 생각을 알맞는 것은 자 1번 자 여기 in England 영국에서 자 오른쪽에 있는 거 자 읽어볼게요. 해봐. 미끄러네요. 아니 이거 no. Oh no. It will rain soon. 뭐야? 안 돼. It will rain. 여기서 it 비가 곧 올 거야. 여기서 it은
해석하지 않아요. 자, 그렇지. 수윤이 곧이죠? 네. 어, 곧 비가 올 거야. 망했다고 사람은? 나도 그. 자, 여기서 이슬 비가 온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죠? 비가 날씨를 얘기하고 있죠. 날씨. 네. 그러면 여기서 이슬 날씨를 말하는 거예요. 아, 어, 그렇지. 날씨를 말하는. 어, 선생님이 내가 예전에 얘기한 적 있나요, 이거? 네, 비인칭조. 자, 저거. 사람이 아니 여기서 있은 날씨를 말하는 비인칭조예요. 항상 비인칭조는 사람 아닌 거예요? 네. 어, 곧 비가 올 거야. 까치 소리 들으니까 비가 올 거야. 그런 아, 거예요? 아, 이렇게 돼야죠. 네.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해봐. 오, 오 예스. Yes. My uncle will come. 아예 아예 어, 나의 삼촌 내 삼촌이 오실 거야. 어 삼촌이 와서 왜 좋을까? 어 누가 용돈 주니까 용돈. 용돈을 주시. 아 맛있는 거 사 먹으라 힘들어 하고. 아 진짜. 개띠 너 삼촌 돼서 그러지 마. 자 그래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1번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자 하고 혜연이랑 하윤이. 어, 하윤이 너는 어저께 거랑 해석을 하고 하고 어 야 야 인석 야 그거 저 영상 좀 꺼줘. 선생님 그냥 비닐 어떻게 해요? 아 비닐은 선생님 저기 책상 앞에다가. 오늘은 여기까지.